안녕하세요 류빌리티 시청자 여러분, 류종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CES 2024 총정리 영상 다들 잘 보셨죠? 이번에는 CES의 메인 주제이자 저의 전문 분야인 모빌리티에 대한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CES는 2010년 중반 이후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이 주요 테마로 떠오르면서 라스베이거스 모토쇼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 모토쇼도 이 CES 때문에 사라질 뻔했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1, 2주 앞서 열리는 CES에서 신차나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모토쇼 위상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결국 디트로이트 모토쇼는 가을에 개최하는 걸로 바꿨는데요. 다른 모토쇼들도 CES 영향을 받으면서 정통 자동차보다는 모빌리티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이번 CES에서도 모빌리티는 정말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업체만 600여 개였고 관련 기술까지 다 포함하면 10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참가했거든요. 저희 류빌리티 팀이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작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반도체 수급난 해결로 역대급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반기 전기차 성장도나 자율주행 기업 줄도산 등 불안 요소도 쏟아졌고요. 때문에 이번 CES 2024는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자리였어요. 고민 끝에 선정한 CES 2024 모빌리티 편의 주요 키워드는 SDV, AI 커넥티비티, 전기동력 모빌리티, 자율주행입니다. SDV는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예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라는 뜻의 이 말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테슬라가 바로 대표적인 SDV거든요. 자동차 대부분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조작할 수 있고 스마트폰처럼 OTA 무선 업데이트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에요. 쉽게 이해하려면 SDV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나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도 이젠 SDV에 가까운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고요. 다만 온전한 SDV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CES는 조만간 등장할 SDV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동차 기업 중 가장 큰 부스를 마련한 현대차는 SDV 관련 스토리를 풀어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 자회사인 포티투닷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하드웨어를 구현하고 빅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죠.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 모든 환경까지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겠다는 SDX 개념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차량과 플릿으로 이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과 접목하여 다양한 이동 솔루션을 확장을 하고요. 로지스틱스, 도시 운영 체계 등과도 연결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SDX 목표라고 합니다. 소니 온다 모빌리티는 프로토타입 전기차 아필라를 통해 양산형 SDV를 선보였어요. 아필라는 전장 4915mm, 전폭 1900mm로 소나타 정도 크기의 전기차인데 소니의 IT 기술과 혼다의 자동차 기술의 총합체라고 볼 수 있죠. SDV의 핵심인 운영체제 OS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개발 중입니다. 챗GPT의 AI 기술까지 접목시켜 2026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일본차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SDV 개념을 차량이 아닌 운전자 중심으로 풀어낸 기업들도 눈에 띄었어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인 보쉬는 아마존과 손잡고 운전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SDV 기술을 선보였어요. 차량 내 시스템 및 운전자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자가 집에 도착할 시점에 맞춰서 피곤한 정도에 알맞은 커피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죠. 전장 사업을 강화 중인 LG전자는 SDV 컨셉트 알파부를 공개했습니다. 알파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 접두어 에이브를 합친 이 단어는 이동 상황과 주행 목적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변하는 SDV를 의미합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에 맞춰 주행 경로를 추천하고 현재 상태에 맞는 차량 내 환경을 제공해 휴식을 돕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LG전자는 SDV를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하마는 운전자의 상태 변화를 인지해 상황에 따라 운전에 개입하고 운전자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기능을 지원하는 레디케어를 공개했어요. 레디케어는 운전자 스트레스 정도나 심박수를 파악해 공조 시스템, 음향, 조명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솔루션이에요. 이 밖에도 발레오, 콘티넨탈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사들이 SDV 관련 기술을 선보이며 이번 CES 최대 화두라는 걸 인식시켜줬습니다. 차량용 OS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은 스마트폰을 그대로 자동차에 옮겨놓은 모습을 선보였어요. 포드 머스탱 마하이, 폴스타의 폴스타3 등에 탑재된 새로운 안드로이드 오토는 AI가 전기차 상태에 최적화된 주행 경로를 제공하고 홈투카 기능을 통해 집안 실내 조명이나 가전제품을 조작할 수 있었죠. 관련 기술은 몇 년 전부터 선보여 왔지만 이젠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활용하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달랐답니다. 커넥티비티 관련해선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도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차그룹 테슬라와 손잡은 스마트싱스는 차량에서 집안 IoT 가전제품을 조작하거나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낸 전력을 분배하는 기능까지 가능했어요. 차량 내 비서를 넘어 집안일을 책임지는 집사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이 밖에도 CES 2024 총정리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폭스바겐은 챗GPT 기반의 음성인식 AI 비서 아이다를 탑재한 신형 전기차 ID7을 공개했고요. 블랙베리는 차량용 보안 소프트웨어 QNX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CES에선 전동화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가 주요 동력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모빌리티는 바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입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 메가시티의 미래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AAM은 땅 위에 머물러 있던 모빌리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평가받아요. AAM 선두주자 중 하나인 현대차의 자회사 슈퍼널은 전자수직 이동장치 EVTOL 콘셉트 SA2를 공개했습니다. SA2는 현대차가 우버와 함께 2020년 선보인 SA1의 후속 모델인데요. 비행기와 헬기의 장점을 합친 AAM 기체로 2028년 양산할 예정이에요. 전장 10m, 전폭 15m로 상당히 큰 외형에 조종사를 포함해서 총 5명이 탈 수 있어요. 양쪽에 이제 회전이니까 고정이게 장점을 두루 갖췄다는 게 지금 현대차의 설명인데, 보시면은 되게 굉장히 얇은 스타일의 이런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기체가 커지더라도 2열, 3열, 4열, 5열 계속 늘릴 수 있게 모듈화를 시킨 거고, 콕핏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항공기라든지 헬기랑 다르게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방향을 다 나타내는 게 이런 디지털 콕핏으로 만들어져 있고, 레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헬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헬기를 조종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래 충전하면 최대 60km를 최고 시속 200km 속도로 운행할 수 있답니다.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차로는 2시간가량 걸리는데 SA2를 타면 15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니 혁신적이긴 하네요. The aircraft as designed, what we're bringing to the market, our concept, product concept, is designed and optimized for trip ranges, 25 to 40 miles. Why? Because that's where we believe the trips are when we come to market. Can we go longer? Sure, but that is not the anticipated trip. 다만 조비 에비에이션 등 경쟁 기업에 비해 속도나 주행 거리가 아쉽긴 한데 향후 배터리, 모터 기술 향상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미국 대표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는 자사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에 저장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현장 발전기를 선보였어요. BESS는 거의 모든 전기차와 호환되며 약 20에서 4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 키보다 큰 굴착기나 적재형 건설기계 로더도 디젤 엔진이 아닌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동력 모빌리티로 탈바꿈했습니다. 두산과 HD현대도 전동 중장비를 선보이며 맞섰어요. 두산은 조종속을 없앤 무인 로더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의 무인 전기 굴절식 트랙터 AT450X를 전시했습니다. AT450X는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할 뿐만 아니라 앞바퀴와 뒷바퀴가 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HD현대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토대로 현장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작업 개입을 수립하고 장비 운용과 안전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무인 자율화 건설 현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은 모비온을 공개했어요. 모비온은 제동, 조향, 서스펜션 기능을 통합한 2코너 시스템을 장착해 개처럼 옆으로 달리는 크랩 주행과 대각선 주행, 제자리 회전 등 6가지 특수 주행 기능이 가능해요. 제가 직접 모비온에 타봤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놀랐어요. 향후에는 자율주행 기술까지 접목한 서비스 모빌리티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동화에 있어 수소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죠. 아직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이 높아서 활용도가 낮지만 단가를 낮추고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잠재 성장력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수소잖아요. 현대차와 두산은 이번에 고분자 전해질막으로 순수한 물에서 순도 높은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기술도 공개했는데 수년 내로 양산한다고 합니다. 몇 년째 미뤄지고 있는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소도 내년이면 2세대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니 시장 활성화도 기대해볼 만하겠죠? 템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알칼라인 방식이 있는데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은 하루에 430kg의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수소자동차 있잖아요. 한 번에 충전량이 5kg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넥소 말씀이시죠? 86회 충전할 수 있네요. 넉넉히 한 90대 정도는 충전이 가능하겠죠. 보쉬는 수소를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내연기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 엔진을 연내 출시한다고 해요. 이퓨얼에 이어 독일의 내연기관 패권을 지켜줄 기술로 기대한다던데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자율주행은 CES에서 모빌리티를 메인 테마로 이끌어온 기술이에요. 하지만 기술, 법, 사회적인 다양한 이유로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거품이 많이 빠진 영역이기도 하죠. 폭스바겐과 포드의 아르고 AI 파산, GM 크루즈의 자율주행 운행 축소 등 관련 업계의 악재가 줄이으면서 한때 모빌리티 전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자율주행 업체들은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CES 2024에선 희망도 보였어요. 눈먼 돈을 노리고 왔던 껍데기 회사들은 사라졌고 진짜 기술과 양산 계획을 갖춘 업체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SDV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율주행 상용화 역시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은 모빌아이와 루미나였습니다. 모빌아이는 새로운 자율주행 솔루션을 선보였어요. 슈퍼비전, 쇼퍼, 드라이브로 구성되는데요. 라이더 없이 카메라로만 구성되는 쇼퍼는 자율주행 레벨 2 수준, 카메라와 라이다로 구성되는 쇼퍼는 자율주행 레벨 3에서 4 수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드라이버는 레벨 4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발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DXP는 자율주행 사용자 경험을 솔루션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라이다 대표 기업인 루미나는 다양한 업체와의 협업을 공개했습니다. 올 연말 양산 예정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콘셉트 CLA 클래스의 고성능 라이다 아이리스가 탑재된다고 공식화했죠. 또 미국 트럭 업체인 코디악, 자율주행 트럭 개발 업체인 가틱 등과의 협업 내용도 선보였습니다. 미국 물류 트럭의 중심에 있는 코디악은 루미나 라이다 4개를 비롯해 카메라 12개, 레이더 6개 등을 장착해 레벨 4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가틱은 미들마일 운송에 이용되는 중형 트럭 자율주행을 개발 중인데 루미나의 라이다와 굿이어 타이어의 도로 감지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요. 존디어는 AI 기반 무인 트랙터를 좀 더 발전시켜 가져왔어요. 이 트랙터는 밭갈기부터 씨 뿌리기, 비료와 제초제 뿌리기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인터벌 관리와 토지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존디어가 제공하는 디지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농부들은 언제든지 탄소 밀도와 연료 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연간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토양질을 모니터링하고 성장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작물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은 이미 텍사스 농장에서 실제 소유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어요. HL 만도는 CES 2024 최고혁신상을 받은 자율주차 로봇 파키를 공개했죠. 파키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돼 장애물, 주행로, 번호판 인식은 물론 주차 차량의 크기나 무게, 형태 등을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한다고 해요.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까지 버틸 수 있어요? 지금 3톤 차량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전기차도 다 옮길 수가 있죠? 새로 지어지는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정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일단 제공을 하면서 반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다 스타트업인 SOS랩은 고정형 라이다를 제네시스 G90에 장착한 모습을 선보였어요. 일반적인 라이다는 외부에 돌출돼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은데 SOS랩은 램프와 차체의 라이다를 숨겨 심리스한 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의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였습니다. 거리, 속도, 높이 측정, 수평 해상도와 악천 후 대응 능력이 우수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 VTX 전문기업 에티포스는 5G 통신망을 활용한 차량 사물통신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CES는 전기차, 자율주행, AAM 등 모빌리티의 방향성 모색 차원에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전엔 먼 미래의 꿈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올해는 근시일 내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SDV도 예전엔 커넥티드 카라는 이름으로 컨셉트에 불과했던 것을 양산화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전동화 모빌리티도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였지만 이젠 거품이 꺼지면서 체계를 다시 다져가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산업이 주춤하는 요즘 수소의 재발견도 시사하는 바가 컸고요. 어느 때보다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겨준 CES 2024. 이제 각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뉴스와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10만 보 이상 뛰다 온 류종은이었습니다. 다음 류빌리티 시간에 또 뵐게요.